안녕하세요. 화신다 인사드립니다. 이번 시간에는 띠별 운세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용띠분들입니다. 용띠분들 10월달 운세를 날씨로 본다면 먹구름이 껴있는 달이 되겠습니다. 우리 용띠분들은 운세가 나쁘지는 않았지만 10월달에는 인간의 구설, 시비, 질투 등은 조금은 조심하시고 넘어가야 되는 달이 되겠습니다. 나이별로 본다면 23세 되시는 경진생 분들, 애인이 있으신 분들은 다툼의 수나 또는 이별의 수가 있어서 조금은 조심하고 넘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으로는 35세 되시는 무진생 분들, 10월 달에는 새로운 변화나 변동은 자제하시고 기존에 하던 일에 집중을 하자. 왜냐하면 새로운 거를 시작하다 보면 기존에 하던 일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날 수 있거나 안 좋은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47세 되시는 병진생 분들 중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10월 달에는 확장, 이전은 금물이며 인간의 부딪힘이 있을 것으로 보여지니 가급적 피하고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9세 되시는 갑진생 분들은 10월 달에는 사고수를 조심하시고 인간으로 인해서 손재수가 생길 수 있으니 꼭 주의하고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뱀띠분들입니다. 뱀띠분들 10월달 운세를 날씨로 본다면 비가 오는 달이 되겠습니다. 우리 뱀띠분들 중 유난히 구설과 시비수가 많으신 분들이 꽤 있으세요. 그래서 이분들은 10월달에는 꼭 좀 조심하시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나이별로 본다면 22세 되시는 신사생 분들, 언행에 있어서 조심을 하자. 장난으로 내뱉은 말이 어떻게 다 화가 돼서 나에게 돌아오는 수다. 다음은 34세 되시는 기사생 분들 중 사업, 영업,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기운이 높게 보이면서 사람들이 나에게 모여들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로 인해서 어떤 질투나 시기가 있어서 시끄러운 소리가 날 수 있으니 참고하셔서 요번 달을 잘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46세 되시는 정사생 분들 중 아직까지 풀리지 않으신 분들은 10월 달에는 조금은 풀려가는 듯 하나 또 그렇게 풀려가면서 그로 인해서 구설, 이렇게 시비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꼭 좀 조심하시고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8세 되시는 을사생 분들, 하는 일에 있어서 좋게 발복은 되지만 관제수가 조금 비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주의 깊게 살피시면서 10월달 잘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말띠분들입니다. 말띠분들 10월달 운세를 날씨로 본다면 맑음이 찾아오는 달이 되겠습니다. 말띠분들은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높게 올라가라는 수전입니다. 나이별로 본다면 33세 되시는 경호생 분들, 무언가 꾸준히 해왔던 일에 있어서 결과가 생기면서 좋게 발복이 되는 달이 되겠습니다. 또한 금전에 있어서도 기운이 높게 보이며 그동안 고생한 것에 대한 보상이 있는 달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45세 되시는 무호생 분들, 10월 달에는 주변 정리를 잘하자. 뭐 예를 들어서 인간관계라든지 긍정관계라든지 불필요함은 과감히 정리하신다면 또 다른 나를 받쳐주는 귀인의 운도 또 따라붙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은 내 주위를 정비를 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는 57세 되시는 병호생 분들은 잘 되신 분들은 계속해서 상승세가 이어갈 것이고 또 주춤하신 분들은 10월 달에는 또 한 번의 기회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0월 달에는 또 한 번 도약할 수 있는 그런 운기가 강하게 비치니까 파이팅 있게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9세 되시는 갑오생 분들, 10월 달에도 역시나 건강수에서는 조금 안 좋음이 비칩니다. 그러니 꼭 잘 챙기면서 가시고 또 한편으로는 가족으로 인해서 또 기쁜 일이 생기겠다, 좋은 소식이 들리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양띠분들입니다. 양띠분들 10월달 운세를 날씨로 본다면
쉰 뒤 맑음이 찾아오는 달이 되겠습니다. 우리 양띠분들은 10월달에는 뭔가 될 듯 말 듯한 기운이 서서히 풀리는 달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럼 나이별로 본다면 32세 되시는 신미생 분들 중 무언가 답답하고 갑갑한 기운들이 서서히 풀리면서 어떠한 일을 시작할 수 있는 기운이 높게 보이는 달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44세 되시는 김희생 분들 중 어떤 일을 할 때 혼자서 독단적으로 결정해 가시는 것보다는 조금 주위 사람들한테 조언을 구하고 또 협력해 가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래야지 어떠한 일에 있어서 조금은 같이 협력해서 좋은 결과물이 생길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다음으로는 56세 되시는 정미생 분들, 기존에 하던 일에 있어서 조금은 높이 올라가라는 수전입니다. 마지막으로 68세 되시는 을미생 분들, 기인이 발복을 하여서 그동안 해결되지 않았던 일들이 해결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 조금 더 화이팅 있게 가셨으면 좋겠습니다.